흔한 효소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마라샹궈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엄청 많이 다양하게 먹어요. 네, 마사지 인생템? 무조건 저당 저칼로리라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미친놈이에요. 수많은 마사지 기구들 중에서 추려서 가지고 온 거라고. 삶의 질 추천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냉동실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꾸준템이거든요. 근데 행복한 다이어터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상태로 먹으면 아 금나. 설탕을 쓰지 않은 그런 바닐라 시럽. 수많은 괄사들 중에서 요 괄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마사지 고인물들은 이거 집에 하나씩은 두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롱이들 마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름맞이 다이어트 추천템 영상인데요. 제가 또 5kg를 감량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유지어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식품들부터 또 제가 엄청난 마사지 덕후이기 때문에 마사지 인생템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흔한 효소 막 그런 거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애정했던 아이템들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 바로 괄사인데요. 요즘에 괄사가 유행을 하도 해가지고 진짜 널렸잖아요. 그중에 제가 가지고 온 괄사는 바로 어떤 제품이냐. 두구두구두구. 달바 슬림핏 괄사입니다. 괄사가 뭐야? 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시절부터 제가 괄사를 써왔거든요. 먼저 아직까지 괄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주고 이런 괄사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지압을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얼굴 윤곽 정리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경락을 받으러 가면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코스들은 얼굴 관리인데도 복부나 등, 막 여기 사타구니 이런 데까지 마사지가 들어가요. 그만큼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함께 배출해주면 이 전신 붓기 케어에 좋다는 건데 붓기가 방치되면 살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스스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를 이용하면 훨씬 힘이 실리고 그리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괄사 대란이 일어났던 건데 제가 그 수많은 괄사들 중에서 요 괄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면서 가볍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립감이 좋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재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위생 관리에도 좋습니다. 괄사를 보통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고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꼭 뒤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끈덕끈덕하게 뭐가 묻어 있는데 그것들을 딱 닦아내고 관리하기에 이런 세라믹 소재가 제일 편합니다. 근데 세라믹 괄사들 중에서도 이 달바 괄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슬림핏이다 보니까 타사 세라믹 괄사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가벼운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들고서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이게 무거우면 팔 운동만 돼요. 한 손에 집기 좋고 가벼워야지 좀 더 손이 자주 가는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이어서 저도 얘가 가장 상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사를 또 볼 때 중요한 거는 이 활용도인데요. 모든 괄사들이 대부분 다 얼굴 라인에 맞췄다. 얼굴 라인에 최적화된 굴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이 커브 자체도 여기는 좀 더 완만한 거, 여기 좀 폭 들어가 있는 것, 그 중간의 것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각도 로 사용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여기 돌기 부분이 이렇게 구멍 속에 손을 딱 넣어놓고 이렇게 잡으면 두피를 마사지해주기가 너무 좋고요. 진짜 너무 시원해. 물론 막 두피 전용 괄사도 있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볼록볼록 많이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 겉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완만하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 홈페이지에는 또 부위별로 제안하는 마사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쓰기에 편하고 원하는 곳에 긁어주고 시원하면 그게 뭐 정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나 괄사 진짜 많이 쓰고 종류별로 다 있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추가로 구매 안 하셔도 되겠지만 괄사 요즘에 유명한데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시는 그런 괄사 초보분들 괄사 여러 개 안 사고 그냥 딱 하나만 사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저도 다양한 괄사들을 계속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무난하게 여러 방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 괄사 탑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슉!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는 압박 스타킹입니다.
압박스타킹은 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의료기기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다리가 잘 붙는 사람? 다리가 얇아지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자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압박스타킹도 대학생 때부터 막 올리브영에 파는 거 사가지고 신어봤을 정도로 진짜 이 분야에서도 꽤 고인물이거든요. 붓기를 방치하면 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추천템이라고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올해 미술학원에서 또 서서 근무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또 엄청 다리가 땡땡 붓고 아프고 무겁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착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삶의 질 추천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많이 서 있었다? 많이 걸었다? 오늘 오랜만에 운동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집에 와서 씻고 이거 착용해주고 이것도 이런 마사저가 있거든요? 이 마사저로 이렇게 굴려주면서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하면은 그게 그냥 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술학원에서 일할 때 바지 속에 착용하고서 많이 수업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신는다고 전신 순환까지 되고 막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못 느끼겠는데 다리가 약간 터질 것 같이 땡땡하게 아픈 느낌이 싫어가지고 제가 이거 쟁여놓으려고 마켓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걸 인스타그램에서 마켓을 진행할 거여서 유튜브에는 따로 공지 영상은 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스토리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압박스타킹이 유행을 하면서 저렴한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건지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국산 좀 걸리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랑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압박스타킹도 제가 여러 브랜드를 써봤는데 너무 쉽게 늘어난 제품도 있었고 착용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제품도 있었고 이게 착용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두툼해가지고 답답한 그런 제품도 있었고 그리고 착용하고 나서 벗었는데도 너무 간지러워서 막 긁다가 피부 일어나고 그런 제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압박스타킹 마켓 제안이 왔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이러이러해서 못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란스핏 압박스타킹이 유명하잖아요. 물론 SNS 광고를 굉장히 많이 돌리기도 하지만 찾아보면 발목에서 종아리, 무릎 이렇게 중력에 따라 단계별로 압박을 해주는 그런 디자인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을 비교해보면은 유명한 제품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라이크라 원단이어서 신고 벗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물론 신고 벗기 힘든 거는 맞아요. 근데 압박스타킹이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신고 벗기 쉬우면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허벅지부터 발목, 발 뒤꿈치에서 이 아치까지 연결되는 이런 허벅지형이 있고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종아리형 압박스타킹이 또 있거든요. 저는 활동할 때는 허벅지형보다 이 종아리형이 좀 더 편해가지고 얘를 착용을 하는데 허벅지까지 같이 해주고 아치까지 잡아주는 게 압박의 효과를 보기에는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자주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종아리형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도 마사지 관련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SNPE라는 이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필라테스 그런 것처럼 운동 이름 중에 하나일 거예요. 홈필라테스? 홈마사지? 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진짜 저 마사지에 진심인 사람 맞지 않나요? 솔직히 다른 친구들이 저희 집 오면은 아니 뭐 이렇게 마사지 기구가 많냐고 그 수많은 마사지 기구들 중에서 추려서 가지고 온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3개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웨이브 베개, 다나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안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3개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주문을 좀 부탁을 했더니 엄마가 민트색으로 구매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 핑크나 옐로우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이 웨이브 베개부터 보시면 얘는 반이 잘려진 폼롤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올록볼록하고 얘가 폼이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그런 소재로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폼롤러처럼 부드럽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약간 단단한 자극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하지만 저는 마사지 고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경락받으러 가서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 마사지 고인물들은 이거 집에 하나씩은 두셔야 됩니다. 등에서 허리에서 꼬리뼈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걸 뒤에다가 놓고서 막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면은 정말 너무 시원해요. 폼롤러보다 더 시원해요, 그냥. 근데 이게 베개라고 실제로 베개로 베고서 잡았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다나손이에요. 웨이브 베개도 오, 꽤 시원하네 하시는 그런 마사지 고급반 분들에게는 이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제 마사지 인생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때기에 두 개의 지압봉이 볼록 솟아있는 형태로 더 깊고 강한 자극을 주거든요. 이거 목 마사지 할 때 진짜 극락이에요. 제가 미술 선생님이다 보니까 목이랑 승모근이랑 이런 데가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팔을 따로 움직여서 막 마사지를 안 해줘도 얘를 목 뒤에다가 이렇게 베고 눕기만 해도 이미 시원해. 근데 여기 누워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와 극락. 와 지금도 시원해. 이 목뼈 양 옆을 정말 잘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누워가지고 제 머리 무게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이 아플 일이 없죠. 따로 힘도 안 들고 뭐 일반 마사지 같은 거 좀 시시하다. 별로 큰 자극이 없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 하는 분들, 저 같은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아주 막힌 곳 뚫어주는 느낌의 기구입니다. 제가 목이 결릴 때 가장 많이 쓰기도 하지만 등허리가 아플 때에도 요거 놓고서 이렇게 등 펴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잠 설쳐가지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거나 몸 찌뿌둥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 등에 깔고 이렇게 숨만 좀 쉬어줘도 훨씬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걸 무조건 침대 머리맡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아래다가 깔고 엎드려서 이 배 쪽에다 자극을 주면은 오, 장기가 아주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소화를 도와준다, 약간 체기가 있다 이런 데를 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PT 받을 때 허리 아프다 그런 PT쌤이 이렇게 눕게 해가지고 배를 쑥 눌러서 허리를 풀어주셨거든요. 이거 설명을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배를 누르는데 끝까지 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깊게 누르면 허리가 되게 시원해요. 물론 그건 PT 선생님께서 재활 그런 치료를 또 전문을 하셨어가지고 저한테 해주신 거긴 하지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엎드려서 배를 자극을 했는데 허리가 시원해져요. 이것들은 SMP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얘네들 활용해서 막 마사지하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걸로 집에서 몸 풀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사지 그런 것들은 좀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식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뭐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주문해야 돼. 이제 카롱이들은 너무 많이 봤을 포켓덮밥. 진짜 맛있는 제 사랑 다이어트식. 냉동실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꾸준템이거든요. 다이어트 도시락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크고 냉동실에 자리 차지를 많이 해요. 보통 다이어트 도시락 사면 이거 두 개 붙인 정도 크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포켓 사이즈로 이 냉동실에 자리 차지를 안 해줘서 자취생들한테 너무 꿀린 그런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이게 포켓 도시락이랑 동원참치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어서 요게 6종이 있는데 3개는 동원참치 인 워터가 들어가 있고 3개는 리챔 더블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참치랑 햄이 나트륨과 지방을 낮춘 제품이어서 요렇게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콜라보가 된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300칼로리가 안 되고 여기 포켓 도시락에 다른 유명한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시락들보다 30% 정도의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칼로리는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그 포켓 도시락을 먹다가 얘로 갈아탄 것 같아요. 양이 너무 적어.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거 참치김치 콘치즈 덮밥 있거든요. 그게 진짜 미친놈이에요. 언니는 그 참치김치 콘치즈 덮밥만 따로 파는 그 5개씩 6개씩 파는 그거를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솔직히 이것도 다이어트 도시락이다 보니까 먹고서 막 배부르다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이거 먹고서도 살짝 배고픔이 있기는 한데 다른 다이어트 도시락에 비하면 좀 서러운 느낌이 덜한다고 해야 되나? 매일 다른 맛으로 바꿔가면서 먹어서 막 질리지도 않고 한 끼를 아주 든든히 먹으면 나머지 한 끼는 요거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이거 특가 뜰 때마다 12팩씩 쟁여놓으면은 아주 출근 도시락으로 아주 아주 유용해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꿀팁 영상에서도 추천했던 아몬드 브리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검색을 해봤어요. 보통 우유가 200ml에 125칼로리, 저지방이 95칼로리 정도,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는 190ml 기준 35칼로리입니다. 이거는 언스위트 기준이긴 한데요. 오리지널도 45칼로리밖에 안 하고요. 그냥 아몬드 브리즈 자체가 정말 칼로리가 적어요. 근데 저는 아아보다는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흰 우유보다는 초코우유나 막 이렇게 다른 맛이 들어가 있는 우유를 좋아하긴 하는데 걔네들이 칼로리랑 당이 진짜 진짜 높잖아요. 그걸 매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몬드 브리즈를 먹습니다.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에다가 요거 있거든요. 바닐라 시럽. 근데 그냥 바닐라 시럽이 아니에요. 헬스레시피 몽크슈 바닐라 시럽이라고 요게 알룰로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쓰지 않은 그런 바닐라 시럽. 원래 시럽이 진짜 살찌는 거 아시죠? 요거는 100g당 24칼로리. 이게 총 530g이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얼마나 쓰지? 아무튼 찐 시럽이랑 다르게 얘는 살이 거의 안 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럽이거든요. 그냥 그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에다가 이 헬스레시피 알룰로스 바닐라 시럽 요거 넣으면 바닐라 라떼 되는 거예요. 뭐 카페에서 파는 바닐라 라떼처럼 막 고소하고 달고 막 그렇진 않죠. 밍밍한 라떼에 적응을 못하시는 초보 다이어터 분이시라면 이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거든요. 여기에다가 커피 타주면 그냥 그래도 요게 그냥 일반 흰 우유보다는 살이 좀 덜 찌지 않겠냐며. 이게 200ml에 145칼로리라서 조금 더 칼로리가 높기는 한데 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만감이 들기도 하고 여기 뭐 베타글루칸도 함유가 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비건 인증이고 해가지고 얘도 되게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네, 요걸로 시작을 하되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아몬드 브리즈 오리지널로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 언스위트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다 메일유업 제품들이긴 한데 저 메일유업이랑 관계 전혀 없고요. 그냥 네이버 스토어 찜 해놓은 사람 1일 뿐이에요. 맨날 특가, 라이브 특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 1. 그 라떼를 대용량으로 마시는 거 좋아하시고 1일 1 라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몬드 브리즈 진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라떼 얘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 코코넛 라떼 해드시고 싶은 분들한텐 요 노브랜드 코코넛 밀크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이 1리터에 3,000원을 하네요. 그리고 100ml에 30칼로리거든요. 요거 커피 타 마시면은 시럽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진짜 고소한 코코넛 라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당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이어트식은 아니긴 한데 저는 맛있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이어터 유지어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매일 샐러드 먹고 이러지 않거든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마라샹궈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엄청 많이 다양하게 먹어요. 그냥 카페에서 코코넛 라떼 시키면 그거는 살 더 찔 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살 덜 찔 겁니다. 이거는 코코넛 밀크랑 코코넛 워터가 같이 섞여 있는 거여서 라떼 마시기에 적합한 코코넛 밀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당, 저칼로리 음식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음료수. 사실 요즘 너무 대체당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저당, 저칼로리라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대체당들 중에 에리스토리라는 그런 성분은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알룰로스나 프리바이오틱스는 또 괜찮다고 하거든요. 걔네들도 많이 먹으면 안 좋겠지만 설탕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요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뭐 곤약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터들의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일으키고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과하면 좋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당을 아예 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대체당에 들어간 음료 기준으로 하루에 한두 캔 정도 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대체 식품으로 잘 섭취하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들을 좀 많이 마시거든요. 이왕이면 칼로리가 높고 살이 찌는 음료들보다는 조금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료들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기능이 있는 음료들 타서 먹는 거, 발포형 뭐 이것저것 많이 마셔봤는데 다른 다이어트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가끔 먹었을 때 속이 쓰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한 시큼한 비릿한 맛이 나기도 했고 뭐 맛이 없다까진 아닌데 살짝씩 아쉬웠어요. 근데 얘는
얘는 진짜 그냥 음료예요. 여기 자몽허니 블랙티 맛이 있는데 이건 그냥 뭐 수박 자업을 마시고 이 오렌지 레몬 맛, 제가 오렌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타 마시는 거. 근데 이건 맛있어요. 이거 한 포에 10g이 들어있는데 이거에 그 제가 수박 콜드컵 큰 거 있거든요. 그게 710ml가 들어가는데 그거 꽉 채워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다른 음료들은 거기에 타 마시면은 항상 두 개씩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만 타도 전체가 다 달고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업을 자체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에서 자업을 맛이 나는 다이어트 성분이 있는 음료들을 또 많이 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씁쓸한 맛만 많이 나고. 근데 얘네들은 너무 맛있어서 뭐 딱히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서 계속 타 마시고 있고. 그리고 제로 칼로리 음료들. 제가 지금 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거는 투명이온, 보성차 아이스티, 그리고 나랑드 사이다 이렇게가 있는데 추가로도 아주 맛있고요. 그리고 티즐 자업을 맛. 그거는 자업을 중에 되게 맛있어요. 티즐 자업을 맛있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음료들은 그냥 제로 칼로리지 다이어트 성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성분이 굳이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원래 그냥 팔던 음료들도 제로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제로 안 마셨던 분들은 그거 진짜 안 좋아하시는데 또 자기 관리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로에 한번 맛들리면 뭐 굳이 속세의 맛 안 맛보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한 두세 달 정도 그 적응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의지가 강해야 돼. 그래서 또 비슷한 결이긴 한데 잼이 사실 진짜 당 팔이거든요. 그 잼 만드는 거 보시면은 진짜 설탕 엄청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졌지 뭐야? 이렇게 저당 잼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다이어트들이 통밀빵에 요런 잼 발라먹으면 뭐 그게 다이어트지 뭐겠어. 근데 행복한 다이어트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무슨 미식가처럼 저당 잼이랑 진짜 뭐 일반 잼이랑 따로 맛만 보고서 평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솔직히 큰 차이 못 느낄 거예요. 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거든요. 이 대체당에 한번 스며들면은 굳이 속세의 것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마치 스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걸로도 충분히 맛있는 걸? 그래서 저의 냉장고에는 거의 모든 게 저당, 저칼로리, 노슈가 이런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로만 조합해서 먹어도 아주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잼들은 마이노멀 제품들이거든요. 요 마이노멀이 이런 저당, 저칼로리, 잼부터 소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다이어트인데 맛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많이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쇼핑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라라스위꺼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라라스위 모나카 샌드! 그거 진짜 맛있어요. 걔는 에어프라이기에 살짝만 돌려줘도 겉에가 살짝 바삭해지고 안에는 차가운 아이스크림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상태로 먹으면 아, 극락. 맞아, 아이스크림도 요즘에 제로가 많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에서 나온 제로 아이스크림도 먹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초코맛이었는데. 아, 제로의 민족 대한민국 만세. 너무 좋아. 그리고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소스들도 대체당 제품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저칼로리 소스들도 맛돌이 소스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 마이너멀 머스타드, 마요네즈, 케찹을 쓰고 있고 그리고 비비드키친의 저칼로리 스위트 칠리 소스, 이 바베큐 소스 요렇게 두 개 또 쓰고 있습니다. 요거 소스들은 비비드키친 소스들이 좋아요. 이게 마이노멀 소스들에 비하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샐러드 소스까지. 둘 다 뭐 같은 케첩 같은 걸로 비교를 하면은 열량이나 당류 같은 것도 비슷해서 그냥 뭐 핫딜 뜨는 그런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비드키친에 찾아보니까 굴소스랑 데리야키 소스, 비빔장에 마라소스까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다른 굴소스 이런 것들 다 쓰면은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시켜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하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해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템은 텀블러인데요. 텀블러 중에서도 대용량 음료 텀블러. 지금 제가 이렇게 실물을 보여드리지 못한 이유는
학원에 있어요.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저희 수박 텀블러가 있는데 LA 가가지고 구매해온 텀블러거든요. 그 콜드컵이 용량이 710ml여서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빨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빨대로 쪽쪽거리면서 되게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일반 텀블러를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되고요. 집에 있으면 사실 물 한 잔도 안 마시는 날도 있는데 오늘도 물 한 잔도 안 마셨어. 아무튼 학원에서는 그걸 쓰니까 1리터 넘게 매일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텀블러를 써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학원에서 너무 유용하게 잘 써가지고 집에도 하나 더 놔두고 싶어서 또 큰 텀블러 사이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생기면 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영상 아주 불태웠고요. 열심히 열심히 떠들었어요. 사실 아직 추천하지 못한 제품들도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또 차차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처럼 다이어트를 좀 재밌게 맛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마사지를 엄청 좋아하시는 저 같은 분들 마사지 덕후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